벌써부터 은총 씨의 시연이 기다려집니다. 네. 10년 만에 초보는 32비트.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2비트. 그렇죠. 야, 엄청나죠 이거 32비트. 32비트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옛날에 제가 그 엑스제팬 그 위켄드 그거 이제 합주할 때 이 드럼 이제 치는 걸 보면은 이제 8비트 있고 그다음에 이 치잖아. 근데 중간에 위켄드 보면은 단나마의 호나나나를 찌요 그럴 때 치키치키치키치키 타가타가타가치키치키치키 32비트를 처음으로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 진짜 와 이렇게도 하는 드럼을 이렇게 칠 수 있구나 하고 나서 이제 드림시어터 입문하고 막 이러면서 막 32비트가 막 진짜 막 파도처럼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때 야 정말 뭐랄까 이렇게 빡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또 잊고 살다가 간만에 이렇게 또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32비트를 보면 반갑죠. 사실. 근데 아무래도 뭐 사실은 그 이제 인우 형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그런 음악을 즐겨 들으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추억의 음악들은 그, 예, 피 흐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딱 들으면 32비트를 들으면 우크우크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밴드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은총 씨가 또 이렇게 간만에 10년 만에 또 32비트를 이렇게 또 들고 나오셔서 향수를 이상해 32비트로 향수가 자극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아,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뮤트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 그 맞아요. 짱짱이를 치는 것과 네. 그 프론트 픽업 되고 우럭을 치를 일이 그러니까 없죠 없어, 진짜 없어요. 없죠 사실 없어요 그쵸. 제가 녹음 같은 거 해도 누가 그렇게 쳐요 레코딩 세션을 갔는데 막 작곡가가 우르르 해주세요 짱짱이 해주세요 아 근데 예전에 트로트 녹음 갔다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 트로트 녹음에서는 트로트 오히려 더 테크니컬한 네. 플레이들을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중간에 갑자기 사장님이 그 아사님 작곡가 형님이 네. 여기서 빠른 게 필요해. 수입 한번 후려. 그거 한번 해줘 그러면. 어 그런 거? 맞아. 오히려 트로트에서 가끔씩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 있고. 그래봤자 1.2초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마디 네 마디 네. 막 많아봐야 네 마디.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은총 씨가 테크니컬한 시연으로 또 리뷰를 도와주셔서 오늘 또 시연도 그렇고 정말 풍성한 또 들을 거리가 있는 리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JP160인데요 지난 시간에 150이랑 가격은 똑같은데 숫자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네. 브릿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탑이 되게 깔끔하게 뭐가 없죠. 네, 네. 네. 아무것도 없는 탑이고요. 네. 네. 그냥 색칠한 거죠. 네, 더블 락킹 모던 트레몰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시는 그냥 플로이드 로즈 형태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가장 돼요. 가장 기본적인 플로이드 그렇죠. 로즈. 가장 기본적인 플로이드 로즈. 그래서 뭐 암 업다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트리키한 네네.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네네. 이게 저기 보면은 그 이제 메이드 인 US 제품들을 보면은 저렇게 일반적인 플로이드 형태, 플로이드 로즈 형태로 생기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거 투박한 형태로 생겼는데 암 업다운이 다 되는 그 JP 특유의 그 플로팅 트레몰 예. 시스템이 있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이 밑에 모델에는 안다나 봐요. 안 아무래도 그 차별화가 좀.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예. 그게 정말 진짜 잘 만들었죠.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뒤쪽 뒤쪽 보시면은 네 하얗게 펄 네. 네, 좀 넥이 뭐죠? 보실 수가 있고요. 넥이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아 로스티드 베이크드 메이플. 그래서 색이 이렇구나. 네 그렇죠. 베이크드 메이플, 로스티드 메이플 그때 우리가 오븐 그거를, 오븐 네, 쿡드 메이플. 네 그거를 찾아봤을 때 뭐였죠? 뭐 빵을 굽는 게 베이크였고 고기를 굽는 게 로스트였나? 네 맞아요. 네,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고 뭐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인데 네. 베이크드 메이플이라는 거를 이미 다른 브랜드에서 썼기 때문에 로스티드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크로 웨이브드 메이플도 나오고 네. 오븐 쿡드 메이플도 네. 뭐 보일드 메이플 다 나오겠다 말했는데 일단은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에 로즈우드 지판 사용하고 있고요. 마호가니 네, 락킹 머신 헤드에 더블 락킹 브릿지 그리고 42mm 너트 너비에 지판 공률 16인치 프렛 24프렛 스케일 길이 648mm인데 95cm 전장.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관이 작은 거예요. 네, 하관이 작은 거. 네. 자, 무게를 미리 써놨는데요. 네. 이게 덩치에 비해서 역시 조금 무게가 나가는 하는데, 느낌입니다. 지금 은총 씨가 제일 높이 썼어요. 44462. 아까도 은총 씨가 제일 높게 써서 맞추셨거든요. 오늘 약간 은총 씨가 또 맞추실 것 같은데. 감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딱 맞을 것 같아. 해볼게요.
오, 와, 3.69. 오, 진짜 장난 아니네 무게가. 3.69. 어, 많이 무겁네요. 쪽 이게 아까는 3.39였거든요. 네. 3.69. 예상보다 정확하게... 한 200g씩 더 나가는구나. 아, 많이 무겁네요. 근데 3.69면은 꽤 무거운 편이거든요. 네. 이 전장에 3.69가 나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마호가니 쇳덩이, 마호가니에다가 쐈던 건 쐈덩이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액티브 기타다 보니까 또 그렇죠. 배터리 베이도 네. 있고 뭐. 3.69 무겁습니다. 자, 시연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핸드 클린입니다. 자. 이것도 부스타를 하면 잠시만요. 이거는 소리가 약간 아까 거보다 좀 말랑말랑한 네, 느낌이네요. 네. 없네요. 따뜻하네요. 소리. 네. 예쁘네. 부스타에도 괜찮고요. 네. 마샬? 네. 좋다. 이게 생메이플 생메이플에서 구메이플 로즈우드 네.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운드가 확 부드러워지네요. 팬더 개인 좋다. 좋다. 네. 이게 이건 더 달짝지근하네요. 맞아요. 확실히 네. 소리가 조금 더 진짜 조리된 소리가 납니다. 네. 저게 좀 더 날것에 가까웠다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확실히 좀 개인적인 사운드의 취향 차이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메이플이 좀 더 시원한 느낌이고 얘가 팍 튀어나오고요. 네. 얘가 좀 더 그 말씀하신 네. 정돈된 느낌이 나는 좀 더 부드럽고요. 네. 사운드가. 이게 여성용이고 저게 약간 남성용이에요. 네, 사운드의 성향으로 보자면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또 이제 연주감으로 보자면 저게 손에 감기는 느낌은 또, 더 편했죠. 이건 71mm인데 네. 이것도 가는데 저거 68이었죠. 68이었죠. 네. 사실 이것도 그냥 나오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얇아 이랬는데 네. 저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손 크신 분들은 또 이게 낫죠. 네, 그렇죠. 오히려 네. 네. 저거는 헛도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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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버추어 19. 네, 1928. 네. 네. 오버추어 1928. 이누 씨 곡이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곡. 아니, 어렵습니다. 네, 미스 노트 없이 치기 진짜 네. 어려운 곡이고. 이게 그 후끈한 32비트 인트로로 네. 시작하네요. 네. 이게 어렸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이제 스트로크를 치면은 이게 따가다가 따가다다가다가 따가다가 이건데 이건데 기타를 칠 때 자가자가 탄 다음에 다음 거를 업부터 시작할까 다운부터 시작할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결국엔 업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업으로 시작하시죠. 두 번째 거 자가자가 아니네 다운으로 하네. 네, 전 다운이에요. 저는 자가자가 자가자가자가 자가자자 이렇게 해갖고 네. 두 번째 걸 업으로 시작해야 뒤에 게 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을 이제 피킹을 해가지고 허피킹을 해갖고 허피킹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나 피킹할 때 업이 맞지 않나? 짜가다다, 짜가다다가다다, 짜가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라 피킹을 가라 피킹이래. 공 피킹을 짜가다다, 짜가다다가다다, 짜가다다. 괜찮네요. 짜가다. 이거면은 그러니까 공 피킹이 나랑 타이밍이 다른 거구나. 네. 저는 16공을 하는 거고, 은종 씨는 32공을 하는 거야. 다닥 잘 치고, 짜가다 치고. 아, 그렇구나. 이게 서로 네. 메커니즘이 달라. 그지. 이런 식으로. 공이 달라, 공이 달라. 다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 세일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무적의 32비트. 네,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재밌네요. 네. 자, 은총 씨가 150이랑 160을 이렇게 두 개를 시연을 해보셨는데 두 개가 진짜 연주감에 있어서 또 사운드적인 어떤 손에 감기는 느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쳤을 때와 내가 정말 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그 메이플렉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그쵸, 아 그리고 쪽이?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클린톤이 네. 그 제 개인적인 뭐 더 좋다 안 좋다 제 마음에는 네. 메이플렉이 더 좋은 거야. 아, 클린톤 네, 이렇게 클린톤 팍 치고 나오는 게 더 손에 네. 감기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팬더 물론 팬더 회사는 아니지만 그 팬더에서 팬더 기가 좀 있죠. 네, 팬더에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레오 팬더가 우리 진짜 소리는 메이플렉이다. 네네네. 뭐. 근데 스트랜뉴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이 음악 저 음악을 하게 해서 로즈우드를 많이 쓰지만 근데 진짜 스트랙 소리는 좀 메이플렉에서 나오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아 로즈우드 반칙이야. 약간 좀 남자 메이플이야. 그 로즈우드 왜 붙여? 약간 기타에다가. 저기 다시 다 뿌린 느낌 예. 좀 있어. 로즈우드 너무 이뻐 네. 소리가. 좀 그런 예.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이제 드라이브 질감에서 나오는 소리가 확실히 얘 같은 경우는 좀 트래블을 좀 더 주셔야 그 소리가 나고요. 네네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치면 그대로 치면은 그냥 쫙쫙 그렇죠. 나오면 그렇게 이렇게 살아 있는 그런 EQ잉에 입자가 좀 굵고요. 네. 얘는 약간 이렇게 정돈돼 있는데 입자가 되게 가늘게 쫙 펼쳐져요. 네. 빈틈이 별로 없이. 그래서 요 코러스를 한번 넣고 잠깐만 한번 쳐주시면 몽글몽글해요, 그냥. 질감이 많이 달라요. 네. 걔도 이펙트 먹은 소리는 로즈우드도 괜찮은데요? 아 예, 좋아요. 아, 소리 자체는 굉장히 네. 고급스럽고 좋은데 그 짱짱하다라는 짱짱한 느낌은 저게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이쁜 네.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감성적인 아우.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래, 오히려 이런 건 최적화돼 있다. 좀 락 아르페지오 같은 거는 네이버 쪽에 튀어나오고 좀 네. 예쁘네요. 좋습니다. JP150, 160 이렇게 비교 시연해서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되게 이번 화에 적절한 그냥 항줄평인 것 같은데 1961화의 뮤직맨 발렌타인 BFR 모델이었습니다. 네, 볼패밀리 리저브 이건 비싼 거였죠. 300만원대 중후반에 비싼 기타였는데 오박눈탱이님, 뮤직맨은 참 악기를 정갈하게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이쁘네요. 한줄평 음악이니 모든 걸 만족하게 만드는 뮤직맨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뮤직맨 네.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시의적절한 한줄평으로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격까지 네 가격이 좋고 가격까지 좋네요. 160도 상당히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네. 기타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150을 선택하건 160을 선택하건 개이득 이렇게 드릴게요. 개이득 네. 제 한줄평 드릴게요. 뮤직맨에서 종필형 모델은 확실히 네. 종필형 모델은 좀 진짜 확실히 여러 방면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표가 될 만한 그런 기여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든 면에 다 활용할 네네네. 수 있게 만들어진 기타. 네. 아, 제가 말이 못해요. 모든 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두 기타가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게 뭐 완전 막 날것색 막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자면은 똑같은 고깃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수비드 조리법이라고 하죠. 저온 그에다가 오랫동안 익혀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느낌이 이쪽이라면은 저거를 이제 직화 그 막 무슨 가마솥 같은 그 왜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 데다가 싹 넣었다가 딱 빼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150 vs 160 직화 vs 수비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조리법에 따라서 약간 질감의 차이가 나는 기타 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성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점수 먼저 드릴게요. 네. 오히려 다음 시간이 더 화끈할 것 같아요. 가격이 진짜 가격에 싸서 여러분들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14만 9천원. 네, 소행치 점수 몇 대 몇? 8.5, 8.5, 8.5. 네, 이렇게 네.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약간 엿볼 수가 있었죠. 네.
약간의 선호의 차이가 은총 씨는 확실히 실제로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선호의 차이가 반영이 됐고 선생님은 다른 것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JP 157 모델입니다. 157, 150과 160 사이의 157. 네. 네. 167로 바뀌었네요. 네, 포지션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잡았네요. 7이 붙었다는 거는 네. 7연이라는 뜻이겠죠? 네. 네, 157. 그래서 로스티드 메이플이 앞뒤로 앞뒤로 구웠어요. 아, 네. 아, 두 번 구운. 네, 두 번 구운. 네. 양반김. 양반김 같은 거. 다음 시간에 JP 양반김 네. 모델. 네. 종필 양반. 네. 네, 종필 양반. 야, 진짜 이기타 닉네임. 야, 종필 양반. 네. 다음 시간에 종필 양반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